원 파이트. 안녕하세요, 여미팀입니다. 로보티즈의 엔지니어 킷 1 조립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도 저의 조립을 도와주시려고 옆에 조 매니저님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기분 좀 어떠세요? 네. 오늘이요? 네. 오늘은 좋아요. 좋으세요? 네, 여미TV님이 빨리 조립해 주신다면 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또 한 번 이렇게 부담감을 주시는데 최선을 한번 다해보겠고요. 네. 네. 그러면 오늘 조립할 키트가 이름이 맥스E1이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혹시 간략하게 특징이나 뭐 이런 것들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맥스E1 키트는 이제 모터를 최소화해서 휴머노이드형 로봇을 만들 수 있는 예제입니다. 그러니까 휴머노이드라 하면 제가 일단 어쨌든 휴머니까 사람과 비슷한 형태를 아, 얘기하는 건가요? 네, 많이 공부하고 오셨네요. 아,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네, 좀 한번 해봤더니 준비해야겠더라고요. 1차에는 되게 제가 1부터 100까지 다 옆에서 보고 알려드렸는데 이번에는 한 50% 정도만 제가 옆에 도와드리고 그리고 혼자 해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아, 그때 보니까 생각보다 잘 만드셔가지고 네, 크게 제 도움이 필요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저는 영혼이 안 느껴지죠? 네? 어쨌든 그러면 바로 조립 스타트! 그리고 굉장히 작은 부품들이 있습니다. 이걸 서로 두 개씩 끼워줘야 되네요. 결합해보니까 이걸 조금 두꺼운 것부터 하나 끼우고요. 두꺼운 걸 끼우고 그 다음에 얇은 걸 끼우면 되네요. 이렇게 하면 단단하게 고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 팔이 붙었으면 반대쪽 팔 연결하기 위해서 이걸 올려줍니다. 이 팔이 이렇게 내려와 있으면 드라이버 고정할 때 걸리겠죠. 그러니까 팔을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쪽에 드라이버가 쉽게 닿으니까 팔을 올려놓고 조립을 하면 되겠습니다. 허리가 어느 쪽으로 기울면 안 된대요. 설명서 보니까 기울면 안 되고 지금처럼 일직선으로 만들어져 있으면 잘 된 겁니다. 이런 부품들도 많이 필요해요. 한 움큼 있죠. 관절관절 부드럽게 움직이려면 이러한 그리스가 필요합니다. 여기 한쪽에 두 군데씩 고정이 되는데 M6, M8 이렇게 고정이 되네요. 부품이 지난번 닥터알보다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많죠. 네. 엄청 많죠. 굉장히 많고 네. 특히나 이런 작은 부품들 조립할 때 꽤 애먹었거든요. 네. 이번에는 정말 거의 빠짐없이 다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다이나믹 셀이었죠? 네. 네. 이 다이나믹 셀의 특징은 하나에 모터가 두 개씩 들어있는 거. 네. 맞죠? 네. 그렇습니다. 스승님 또 확실하게 하셨네요. 또 스승님이 훌륭하니까 지난번에 스파르타로 배웠거든요. 이렇게 해서 두 개 꺼내놓고 나머지는 쭉 네 개 꺼내놓으면 될 것 같아요. 아이들럭해 딱 알죠. 이거 아이들럭해. 그 다음에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까? 네, 그거는 아이들럭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이들럭캡은 네, 아이들럭 미리 가져왔고요. 네. 여기 아이들럭캡 네. 아이들럭캡 갖고 왔고 그 다음에 M305를 가지고 오면 되네요. 네. M305 4개가 필요합니다. 조립을? 바로 조립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빼놓고 네. 보면 그때 주의할 네. 점 있었죠? 주의할 점이 아, 맞아요. 요 아이들러가 모양이 이쪽 면과 이쪽 면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매끈한 면이 위로 오도록 조립을 하면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 요 숫자에 그림과 동일하게 맞춰서 끼워 넣겠습니다. 아이들러 캡 집어넣고요. 그리고 이 나사가 이 드라이버에 자석으로 붙습니다. 이렇게 해서 돌려주면 하나 완성. 그리고 아이들러 캡을 또 끼우고 하나 완성이 됐네요. 하나 완성이 됐으면 이걸 두 개를 만들면 되겠죠? 네. 3번 이렇게 해서 두 개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어우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훨씬 더 많은 아이들러가 필요하네요. 아이들러가 무려 8개. 그다음 캡도 8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게 미리 좀 부품을 꺼내놓고 하니까 좀 더 수월한 것 같아요. 조립을 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6개가 완성이 됐네요. 6개의 다이나믹 셀이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팔로 가보면 되겠죠? 네. 지난번에 보니까 이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이 부품이 아, 나사가 바로바로 안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에 자, 이 부품이랑 두 개가 필요합니다. 이게 06, M2 06 이거는 너트 M2
이렇게 해볼 건데요. 여기에다가 노트 집어넣고 여기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 하나 하면 그 다음부터 일사천리네요. 이렇게 해서 너트를 하나, 네, 총 세 개를 순서대로 하나, 둘, 세 개를 너트를 집어넣고 하나씩 끼워 넣으면 되겠네요. 네 개를 다 조여주면 하나 완성이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손인가요? 네, 손입니다. 손인데 이것도 방향이 중요하겠군요. 네. 이쪽 맞죠, 이거? 네, 그거요. 이것도 방식은 다 똑같네요. 너트를 하나 넣어주고. 확실히 편하시죠? 네, 이제는 좀 할만한 것 같습니다. 오, 팔 하나 넣고요. 그다음 다이나믹 셀을 네, 1, 2번 붙어 있는 걸 붙이면 되겠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맞죠? 근데 중요한 게 맞아요. 이거 맞추라고 했죠. 네. 안 까먹고 있었습니다. 이거를 드라이브로 돌려서 안 들어가는데? 잠깐만요. 네. 엄청 빡빡하구나.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살짝 선이 있어요. 여기를 이걸 맞추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드라이브로 돌려주신 거고요. 그럼 여기부터 맞추겠습니다. 그러면 M204 이것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걸 많이 꺼내 넣을게요. 이렇게 해서 팔 하나 끝난 건가요? 네. 팔 하나 완성. 네. 그 다리 부분 할 때 그때 또 와주시나요? 갔다 와주시면 제가 또 열심히 만들고 있을게요. 네. 자, 지금부터는 매니저님 없이 저 혼자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잘할 수 있을지 약간 걱정됩니다만 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조립할 부분은 머리인 것 같아요.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 부품이 하나 있는데 요거는 아까 말씀 듣기로는 더미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생긴 요건 약간 레고 부품 같아요. 이게 더미 셀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굉장히 작은 부품들이 있습니다. 요걸 서로 두 개씩 끼워줘야 되네요. 결합해보니까 여기 조금 두꺼운 것부터 하나 끼우고요. 또 두꺼운 거를 끼우고 두꺼운 걸 끼우고 그 다음에 얇은 걸 끼우면 되네요. 이렇게 하면 단단하게 고정이 됩니다. 이렇게 완성이 됐으면 일단 머리, 이게 얼굴이에요. 얼굴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꽤나 멋진 모양인데 잘 꼽아주고 이것도 같은 원리 두꺼운 걸 끼워주고 두꺼운 것 끼워주고 얇은 걸로 단단하게 고정. 반대쪽도 해주면 되겠죠? 머리가 완성이 됐습니다. 머리가 굉장히 멋있죠? 아까 완성했던 팔과 이 몸을 결합을 하면 됩니다. 이 서버 모터, 이 다이나믹 셀의 이 라인이 항상 여기에 맞게 맞춰주는 것 잊으면 안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여기에다가 M4 나사로 연결하면 돼요. 먼저 하나를 꼽고 나서 그 다음부터 나머지 세 개를 집어넣으면 수월하게 조립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팔이 붙었으면 반대쪽 팔 연결하기 위해서 이걸 올려줍니다. 이 팔이 이렇게 내려와 있으면 드라이버 고정할 때 걸리겠죠. 그러니까 팔을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쪽에 드라이버가 쉽게 닿으니까 팔을 올려놓고 조립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팔이 연결이 됐습니다. 그 다음엔 머리를 이렇게 연결할 겁니다. 머리를 이런 식으로 부착을 할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여기에 결합이 될 겁니다. M205. 요 나사를 사용하면 됩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먼저 끼워놓고 작업을 할게요. 수월하게. 하나 먼저 고정되면 수월하니까. 자, 이렇게 네 군데 고정이 다 되면 머리까지 완성. 요건 전동으로 돌아가진 않고요. 손으로 움직이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체가 거의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허리를 만드는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이 부품을 또 연결을 해줘야 되네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너트와 그의 항상 짝을 이루는 M6가 또 눈에 보이네요. 너트가 들어가면 이제는 그냥 기억이 나요. 어떤 나사가 필요하겠구나 바로 기억이 납니다. 맨 끝에 너트를 두 개씩 꽂고 M6로 고정을 합니다. 먼저 하나 정도 먼저 고정하면 그 다음부터 수월하니까 하나만 먼저 고정해 볼게요. 마지막 나사 들어갑니다. 이게 좀 어렵네요. 너트 M2와 M6 조합이 있을 때 가장 작은 부품들을 쓰게 되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성공했습니다. 여기가 조금 작아서 그렇지 어렵진 않고 손이 좀 갈 뿐이죠. 닥터 알 때 사용했던 익숙한 부품들. 여기 내 구석에 M2를 다 꼽아줍니다. 꼽는 방법은 자석에다가 M2를 살짝 붙이고 밀어주면 돼요. 하나, 둘, 세 개, 네 개. 뒤에도 하나씩 연결합니다. 다리가 연결되는 부품 같죠? 요걸 이렇게 붙일 건데요. 방금 너트가 들어갔으니까 M6가 필요할 것 같죠? 자, 이렇게 해서 네 군데를 다 꼽았어요. 그럼 반대쪽도 똑같이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리가 연결되는 걸로 예측되는 그런 부분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보니까 아까 만들었던 이게 허리로 기억이 되는데 이게 연결이 되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새로운 부품이 필요하네요. M30, M3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요. 자, 이쪽에 굉장히 큰 너트가 하나 들어가는데 자, 이렇게 하나 고정됐고요. 이걸 손가락으로 꾹 막아주고 반대쪽에 나사를 집어넣어서 쭉쭉쭉쭉 돌려주면 허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어느 쪽으로 기울면 안 된대요. 설명서 보니까 기울면 안 되고 지금처럼 일직선으로 만들어져 있으면 잘 된 겁니다. 일직선 됐죠? 자, 이렇게 하니 뭔가 허리까지 완성되어서 많은 부분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설명서를 보니까요. 가슴 위쪽으로 머리랑 팔 만들었잖아요. 이 뒤에 있는 허리와 연결하는 겁니다. 그럼 거의 상반신이 됐죠? 거의 상반신이 만들어졌네요. 마찬가지로 M2 너트가 필요하니 간단하죠. 뭐 이거는 이제 많이 해서 M2 너트를 여기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요. 우와, 집어넣고 그리고 이 거대한 부품을 끼웁니다. 그리고 M2 너트가 들어갔으니까 M6를 연결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돼가는 것 같아요. 상반신 거의 끝났고 자, 가슴 아래쪽 고정했으니 이제 이 등도 고정을 해야겠죠? 방식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고난이도였던 이 겨드랑이 부분 있죠? 이 허리의 옆면 이 부분을 또 고정을 해줄 건데요. 그때 필요했던 게 바로 이 리벳 툴이었죠. 어떻게 했냐면 이 M2를 여기에다 꼽아주고요. 그 다음에 리벳 툴로 이렇게 고정을 해줄 건데요. 그 전에 일단 M6를 준비합니다. M6를 여기에 꼽아주고 리벳 툴로 고정하고 쫙 이렇게 하면 역시 사람은 연습의 동물이죠. 지금 한 방에 성공했어요. 야, 지난 시간에 이거 때문에 애먹었는데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상체 완성! 지금 우리 조대리님이 지금 또 일이 있으셔가지고 어디 가셨는데 돌아오시기 전에 제가 최대한 빨리 만들어서 완성을 아예 시켜놓겠습니다. 다리 만들 때쯤에 오신다 그랬는데 더 빨리 만들어버릴까 봐요. 그 다음에 이제 하체를 만들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이나믹 셀이 있었죠. 이 다이나믹 셀에 뭔가 부품을 붙여서 연결하는 거네요. 이 B가 이쪽에 나오게끔 위치를 잡아주시면 되네요. 이 B가 여기 나오게끔. 그리고 나서 이러한 부품이 또 필요합니다. 이렇게 생긴 부품이 필요한데 여기에 이렇게 딱 결합을 해줘요. 그리고 나서 이 나사를 이렇게 네 군데다가 고정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네 군데 고정하고 두 군데 더 있어요. 여기는 M2 너트와 M6의 조합이죠. 이렇게
꼽아주면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4개를 만드는 겁니다. 4개, 4개, 4개. 다이나믹 셀 완성하고 그 다음에 관절을 하나씩 이제 만들면 되는데요. 또 재미있는 부품들이 많이 필요한데 먼저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부품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생긴 부품도 있네요. 이렇게 생긴 부품들 관절 관절마다 고정하는 건데 굉장히 작아요. 이런 부품들도 많이 필요해요. 한 움큼 있죠? 이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관절 관절 부드럽게 움직이려면 이러한 그리스가 필요합니다. 자, 조립을 또 시작해보죠. 이런 것들이 양쪽으로 고정이 돼야 되는데 먼저 이렇게 양쪽으로 끼워놓겠습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고정을 하고 나서 이 작은 부품들 있죠? 여기 보면 좁은 쪽 있죠? 여기에 쭉 테두리로 발라줘야 됩니다. 보여드릴게요. 그리스를 여기다가 쭉 돌려가면서 발라요. 이거를 4개를 반복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4개를 꼽고 나서 굉장히 긴 나사가 있어요. 요게 여러 개가 필요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M2와 짝을 이룹니다. 이렇게 두 개를 꽂고 한 방에 연결해 줄게요. 이렇게 하나씩 꼽아서 고정을 해줍니다. 이게 무릎인가요? 그 다음에 이 뒤쪽, 뒤쪽도 뭐 비슷한 작업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때는 이러한 부품이 두 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생긴 부품이 필요한데 이렇게 끼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돌리세요. 여기에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걸 작은 부품들 있죠? 이걸 양쪽에 꼽아주고 꼽았으면 M6와 두께는 비슷한데 훨씬 긴 부품이 있습니다. M2를 이쪽에 고정하고 잡고 돌려서 돌려주세요. 그럼 하나 고정이 됐으니까 훨씬 작업이 수월하겠죠? 똑같이 해줍니다. 그 다음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반복하면 되겠죠? 이렇게 아래쪽 연결했으면 이제 다이나믹 셀을 연결하면 되는데요. 아까 완성했던 5, 6번을 이렇게 붙여주는데 마찬가지로 다이나믹 셀에 방향을 항상 체크를 잘 해야 되겠죠. 여기 홈이 여기 있어요. 아래쪽으로 오게끔 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돌려서 연결을 할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늘 봐왔던 바로 그 M204를 연결하겠습니다. 다이나믹 셀을 연결하는 나사는 항상 똑같아요. 자, 제가 여기 먼저 고정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 만들 때, 이 부분 만들 때 썼던 방식과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M230이 필요하겠죠. 여기엔 M2너트 그리고 M230 이쪽도 마찬가지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은 또 뭘까요? 다음 페이지로 한번 가보면 왠지 발일 것 같은데 이것도 방법은 똑같아요. 자, 이 정도면 상당히 완성이 된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군요. 그 다음에 발을 이제 만들면 될 것 같아요. 발은 바로 요거 그리고 요게 필요한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커다란 발 부품이 있고요. 그걸 연결하는 이런 부품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 M2너트를 쭉 네 군데 끼워주고요. 그래서 발을 완성했습니다. 발과 다리를 연결하면 되겠죠? 항상 체크하는 것처럼 이 라인이 맞았는지를 확인하고요. 그러면 이제 발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리가 완성! 거의 끝난 것 같아요, 이제 다리까지 왔으니까. 이걸 이 멋진 상체에 붙여봐야겠죠? 상체가 있으면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다이나믹 셀에 이것도 방향이 잘 맞는지 봐야겠네요. 이걸 또 살짝 돌려보겠습니다. 오케이, 방향 맞췄으니 끼워볼게요. 계속 반복입니다. 다이나믹 셀을 붙이는 부품은 항상 동일했죠. 자, 마지막도 똑같이 연결하면 됩니다. 조금
조금만 더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보니까 제어기 끼우고 배터리 끼우고 선 연결하면 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어기가 있죠. 요거 한번 연결해 볼 건데 제가 지금 혼자서 거의 다 끝내겠어요. 매니저님 오실 때쯤이면 다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똑같습니다. M2 여기다 꽂고 그 다음에 M6를 쏙 넣어주고 결합을 하면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M2 꽂고 M6 자, 다음 페이지 보니까 이렇게 케이블들만 연결하면 돼요. 긴 게 240, 짧은 게 180입니다 지금은요 240짜리 두 개가 필요하네요. 먼저 이쪽에 하나씩 꼽아 줄게요. 꼽고 이쪽에도 꼽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게 여기저기 꼬아서 들어가네요. 이게 여기 보면 구멍이 하나 있어요. 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일로 나와요. 이렇게 나와서 일로 나온 다음에 여기 또 구멍 있거든요. 이쪽으로 또 집어넣어 줍니다. 이렇게 넣어서 일로도 나와야 돼요. 이게 빼꼼 나왔죠? 이렇게 쫙 뽑아주면 돼요. 일로 꼽고 들어가고 들어가고 일로 나옵니다. 여기도 똑같겠죠? 자, 두 개가 이렇게 하나씩 나오면 돼요. 여기로 연결이 되네요. 하나 꽂고 이렇게 해서 다리 케이블도 거의 완성이 된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엔 이 다리와 제어기로 연결해주면 되는데 180짜리 두 개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먼저 꼽아주고요. 여기 보면 가운데를 중심으로 양쪽에 하나씩 있거든요. 하나씩 연결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다리와 제어기와 연결이 끝난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팔도 연결하는 것 같네요. 여기서 이쪽으로 이것도 180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처음에 다이나믹스를 만들 때 꼽았던 아이들러 캡에 선을 하나씩 넣고 고정을 해주면 이 케이블이 덜 덜렁거리게 될 거예요. 세 개 끼워주고 여기도 끼워주겠습니다. 하나, 두 개, 세 개. 일단 케이블은 완성이 됐고요. 자, 일단 팔 케이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이들러 캡으로 고정이 되는데 다리 케이블은 조금 다르네요. 이건 또 처음 본 부품인데 이건 케이블 홀더라는 부품입니다. 이름이 되게 직관적이죠? 그리고 아까 탭이 있었어요. 이걸 고정을 하는 거예요. 자, 이쪽 측면 보이시죠? 이렇게 모양이 조금 다른데요. 이게 아래쪽으로 가게, 이쪽 파여있는 부분이 아래쪽으로 가게 해서 이렇게 고정을 합니다. 먼저 두꺼운 게 있어요. 두꺼운 걸 먼저 하나씩 꼽아주고 그리고 얇은 게 있습니다. 얇은 걸로 마무리 해서 하나 있으면 반대쪽도 하면 되겠죠. 이렇게 종아리 쪽은 끝났고 이 허벅지 쪽도 고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마지막 부품인 것 같습니다. 멋진 가슴 결합을 하면 진짜 끝이 나는 것 같은데요. 여기 끼우면 돼요. 여기에다가 M2를 하나씩 넣어줍니다. M2 너트를 집어넣고 여기 M6를 미리 넣어줄게요. 그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위에가 끝났고 이 밑에도 똑같은 걸 반복하면 됩니다. 아래쪽에도. 아, 배터리를 꼽는 게 아직 남았군요. 맥스 이온이 두 가지로 작동시킬 수 있어요. 하나는 이런 배터리, 또 하나는 외부 어댑터를 연결할 수 있는데 이 배터리를 연결할 수 있는, 고정할 수 있는 이 부품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조립하다 보니까 미리 껴놓은 게 있는데요. 요거는 두 개를 빼야 돼요. 요걸 두 개를 빼놓고 여기 한쪽에 두 군데씩 고정이 되는데 M6, M8 이렇게 고정이 되네요. 자, 그럼 먼저 M6부터 상단에 M6부터 고정하겠습니다. M6 두 개 고정하고요. 또 처음 본 M8. M8을 두 개 사용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배터리를 꼽으면 맥스 이온 끝납니다. 뒤에다가 꼽아주고
배터리를 넣어주면 끝났습니다. 와, 아, 매니저님 어디 가셨지? 왜 아직도 안 오셔? 대리님 안 오셨나요? 아, 드디어 오셨군요. 제가 한번 그래서 잘 만들었는지 검수를 한번 부탁드려볼게요. 아, 네. 긴장이 좀 되는데 잘 됐으면 좋겠네요. 제가 좀 꼼꼼한 편이어서. 네, 아, 긴장됩니다. 네. 적당히 봐주세요. 네. 잘 만드셨네요. 잘 만들었네요. 네네. 하, 이게 좀 안심이 되고요. 네. 조 매니저님께서 잘 도와주셔가지고 이렇게 마무리 지을 수 있었고요. 네. 제가 듣자니 로보티즈에서 이 휴머노이드 로봇 맥스 이원을 가장 또 잘 다루시는 분이 조 매니저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맞나요? 그렇죠. 네, 진짜인가요? 네, 제가 그 휴머노이드 조종의 금손입니다. 금손. 네.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주제넘긴 하지만 한번 도전장을 내밀어 볼까 합니다. 받아주시겠습니까? 괜찮으시겠어요? 한번 그래도 인생은 도전이니까.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투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역시 게임이 안 되네요. 그쵸? 당당히 제 로봇이 이겼습니다. 박수! 이야. 그래도 좀 희망적인 건 네 번 했는데 제가 한 번을 이겼다라는 거. 그 지난 영상에서는 전부 다 도와주셨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나름 그래도 혼자 해봤는데 할수록 더 많이 익숙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조립을 또 해보면 해볼수록 더 느는 거니까요. 맞아요. 이게 좀 쉽질 않았는데 그래도 또 딱 완성시켜가지고 움직였을 때 그 감격. 하, 그게 딱 만들었을 때 피로가 한 방에 다 물러가더라고요. 그럼요. 네, 네, 맞습니다. 또 그 재미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영상에서는 맥스까지 만들었고 다음에는 이제 스파이라는 로봇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네. 그거는 제가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조 매니저님의 좀 도움을 받아서 만들었다면 이번에는 제가 혼자 다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혹시 주의사항 한두 가지만 좀 먼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 일단 스파이는 다리가 많아요. 다리가 많군요. 네, 그래서 그 다리 각도를 잘 유의하면서 조립을 하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제가 막히면 걔 좀 도움을 청하면 도와주실래요? 네, 톡으로 어느 부분을 찍어 보내주시면 네,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올빼미 형이라 한 6시 이후에 톡 드려도 대답해 주시나요? 제발 6시 이후는 네. 자, 이렇게 해서 맥스 2원까지 한번 만들어 봤고요. 다음 영상도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요. 여기까지 영상 봐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안녕.